여야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5%를 받던 내 표도 흡수돼버려. 물방울이 큰 물방울 둘 사이에서 그 둘 사이에서 이긴 확률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물방울이 크면은 옆에 작은 물방울이 빨려 들어가. 네 명이 나와서 비슷하게 올라가면은 국민들이 여야에만 쏠리지는 않겠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야가 없다는 거. 인물 중심으로 된다. 인물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 여기에 허갱여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첨예하게 여야 대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곤란한 거야. 맞아, 맞아. 이거 윤석열 찍을까, 안철수를 찍을까, 허경영을 찍을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에라, 양자 대결이 아니고 다자 대결이면 돈이나 받자. 이렇게 될 수 있나 없나? 아니, 다자 대결이면 어차피 뭐 이거, 어? 누가 될지 모르고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거. 또 정권 교체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만 교체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5%는 이미 벌써 넘었었죠. 5%대라는 게 마의 5%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TV 토론 할 수 있겠죠? TV 토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없어져 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는 우리가 역사 이래 비호감도가 여야 후보에 제일 높죠. 그죠? 지난번 대선에는 안철수 뭐 24%인가 그러고 또 홍준표 뭐 26%인가 하여튼 프로테이지가 비슷했죠. 그러니까 그런 바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붙었죠. 그런데 지금도 그런 징조가 보이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 허경영이가 나타나 있어. 5%대라는 게 마의 5%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어디서 여론조사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니까 5.1% 허경영이 나와 있었고 뭐 일부러 끄집어 내리는 흔적이 역력히 보여. 그런데 여론조사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보더라도 앞으로 한 달 후에 내 여론이 그렇게 안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나? TV 토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V 토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게 없어져 버려. 알겠죠? 그럼 우리는 5%는 이미 벌써 넘었었죠. 그래야 이걸 뒤집기를 해야 돼. 알겠죠? 네 명이 나와서 비슷하게 올라가면은 국민들이 여야에만 쏠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야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5%를 받던 내 표도 흡수돼 버려. 그게 물방울이 크면은 옆에 작은 물방울이 빨려 들어가. 그런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물방울이 큰 게 옆에 있으면 작은 물방울이 닿는 순간에 팍 들어가 버려. 이해가죠?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 둘 사이에서 그 둘 사이에서 이긴 확률은 불가능한 거예요. 맞죠? 큰 두 개 물방울 사이에 작은 물방울이 하나 있어봐. 양쪽에 팍 땡겨 들어가 버려. 그러겠죠? 그래서 선거가 막바지로 갈수록 첨예하게 여야 대립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안철수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곤란한 거야. 맞아, 맞아. 이거 윤석열 찍을까, 안철수를 찍을까, 허경영을 찍을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에라, 양자 대결이 아니고 다자 대결이면 돈이나 받자. 이렇게 될 수 있나 없나? 아니, 다자 대결이면 어차피 뭐 이거 누가 될지 모르고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간 거 아니야, 이거. 또 정권 교체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니고 대통령만 교체되는 거지. 국회를 200명이 장악하고 있는데 어머, 민주당이 떨어진다고 권력이 달아나나? 대통령만 바뀌는 거지. 맞아, 맞아. 기차는 그대로 달려가는데 기관사만 바뀌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아, 기관사가 바뀌면 기차도 바꿔야 되는데, 이걸 기차를 바꿀 수가 없는 거야. 200명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난세 바꾸는 사람은 그 목소리를 가지고 와. 그내 목소리 이상이 울리죠. 그거는 배에서 나오는 거야. 긴찰 곡도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말이 배에서 뭐가 저 밑에서 울려서 나오는 거야. 아주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는 거. 그거를 단전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단전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TV 토론에 내가 처음 나와.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 목소리는 이 사물을 다 바꿔버려. 위력이 있어요. 내 목소리는 무슨 위력이 있냐면 텔레파시를 보내든 말로 하든 사물이 다 알아들어. 바뀌어버려. 그 국민들이 바빠다가 뛰쳐나와. 어머, 저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지난번 대선 때 가정주부들이 어지간히 많이 놀랬대. 아,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아, 저게 누구, 어떤 사람 목소리야, 이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목소리 같이, 확, 뭐, 이 감동을 준다, 이 말. 그래,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탁 들으면 신뢰감이 생겨. 저 사람은 할것 같아. 어, 저 사람은 줄것 같아. 저 사람은 확실해. 이런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예요. 난세 바꾸는 사람은 그 목소리를 가지고 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이 온다고 아까 예언서에 나왔나 봐. 응? 옛날에도 이런 군대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군대가 없었다. 이거는 종교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이거는 이상한 거다. 그 자가 온다.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 앞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벌어져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야. 전무후무한 일이야.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졸도를 해. 어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무슨 궤변이냐, 이게. 이런 게올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어떻게 오냐, 하룻밤 사이에. 나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예언가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는 여야가 없다는 거. 인물 중심으로 된다. 인물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 여기에 허갱여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번 시장선거처럼 여야로 딱 갈라지면 허갱여의 갈 곳이 없죠. 근데 다음 선거는 정당들이 힘이 약해져. 내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데 다음 대통령 선거는 인물 중심이다. 정당 중심으로 선거하면 나라 망해. 당은 중요하지가 않아. 1억씩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 써먹어.